안녕하세요. 여서 가까이 서. 경례. 예,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입니다. 그리고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어머님 전원이 오늘 오셨습니다. 아, 우리 건희 국장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먼저 권익위 국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당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 흔들기가 급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을 밥 먹듯이 일삼는 민주당이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탄핵과 청문회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정무위 업무 보고에서도 하루 종일 현안 보고는 뒷전인 채 김건희 여사 가방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질문을 무한 반복하며 치조하듯이 밤늦게까지 권익위 공무원들을 몰아세운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당시 팀원, 위메퍼 정산 지연 등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오직 권익위만을 상대로 정쟁만을 계속해놓고도 또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풀이식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이 아니라 갑질과 협박에 대한 자기 반성이 먼저입니다. 더 이상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수당의 위력을 보이는 행태의 갑질은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8월 13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